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경칩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막바지 꽃샘 추위로 인해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바리사이인 니코데모와의 대화의 일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진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이 들어 올려진다는 것과 그 이유를 알려주신 것은 결국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1독서 또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학원의 끝자락의 말씀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느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제와 백성이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있을 정도였고 욕대기 저자의 표현대로 구제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와 어둠이 짙게 깔린 그리하여 도저히 구제할 길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페르시아 임금 키르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배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 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어느 날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해방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인 것을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은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하느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죄의 종살이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삶으로 이끄시려는 하느님의 이끄심에 응답합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만끽하여 온 세상에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합시다. 그냥 난 내가 좋다.